함양산삼항로엑스포 조직위원회 34회차 뉴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 기획부 시부의장 김승진. 먼저 지난주 소식을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3일에 함양군 관내 초중학교 총동창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엑스포 성공 결의문을 채택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참석한 9개 학교 총동창 회장들은 내년 동창회 개최 시에 엑스포 홍보와 참여를 약속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업무 협약 체결 소식입니다. 12월 2일에 한국실크연구원과 4일에는 한국청을 개선해 경남연합회 및 경남의 18개 시군의 연합회, 5일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엑스포 후원단체를 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홍보활동 소식입니다. 12월 5일에 시도 지적업무협의회 임원진이 조직위를 방문하여 행사장을 둘러보고 엑스포 설명을 들었으며, 6일에는 경상남도청에서 열린 경상남도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엑스포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내년도 엑스포에 학생단체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 사천시 교육지원청, 의령군 교육지원청, 진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장 회의에 참석하여 학생단체 관람객 유치 활동을 펼쳤습니다. 네, 이번 주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직위는 종합실행계획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2월 12일에 함양군 서하면에 위치한 다볕자연연수원에서 조직위원회 위원과 경상남도, 함양군 그리고 조직위 직원들이 참석하여 엑스포 종합실행계획 토론회를 가집니다. 두 번째는 업무협약 체결 소식입니다. 12월 10일에 대한노인의 경남연합회와 11일에는 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세 번째는 엑스포 홍보활동 관련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도 학생단체 관람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갖습니다. 12월 11일에는 함양군교육지원청, 12일에는 2020 경남교육설명회에 참석하여 엑스포에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5회 경남교육박람회에서 엑스포 홍보와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튜브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재 유튜브 채널에 12월 구독자 이벤트 당첨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12월 이벤트를 15일까지로 공지하였으나 유튜브 측으로부터 2019년 12월 10일부터는 구독자, 좋아요 등 서비스에 대한 실제 사용자 참여도에 부족한 측정을 할 경우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구독자 이벤트는 부득이하게 12월 9일 18시에 마감하고 추첨하였습니다. 향후 구독자 이벤트를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더 다양한 이벤트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은 조직위 공용 휴대폰 번호인 010-9524-3382로 닉네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함양산양삼 5년근 쇳뿌리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환권은 엑스포가 끝나는 날인 2020년 10월 25일까지 함양산양삼 산지유통센터에서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유튜브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34회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엑스포 채널 구독은 필수, 좋아요는 선택, 그리고 댓글은 사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조직위원회 기획부 시부의장 김성진. 조직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